그렇다면 다음은 수구님. 자, 어떤 명장면을 주겠지? 다 같이 우승 거 했던 거 뭔지 알 것 같아. 아니, 아니. 어? 아니야? 그럼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아. 천하장사가 될래? 아니면은 대상의 품격을 안고 있는 방송인이 될래?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 어려운 거야. 시방을 해, 시방을. 시방이다. 자, 대한민국 대표 시방세 강호동 씨입니다. 아, 앉아 시방세야. 도전이었다라는 거죠. 문을 우리 경훈이가 열어줬거든요. 시방이 시방세. 시방세로. 네, 시방세로. 줄임말이니까 줄임말. 그것도 줄임말인데 장르가 전 세계의 또 추세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영어가 됐든 이라 됐든 줄임말 정말 사랑하는 걸로 우리가 사랑합니다.